히트를 올스타 BDD 선수 기인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깔끔하게 2-0 승리를 가져가면서 4연승을 달성하시게 됐습니다. 최근 1라운드 성적 중에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되신 건데요.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BDD 선수. 네, 오늘 경기일수록 뭔가 방심하면 안 됐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기인 선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오늘 경기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기인 선수 오늘 13.3패치로 변경이 되고 치러진 첫 경기였습니다. 첫 경기부터 애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예상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요새 솔로랭크에서 애니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다 예상은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니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팀원들끼리 우리 어떻게 경기하자 이야기 나누셨나요? 이제 확실히 드레이븐 애니 조합이 이제 저희 제리 룰루보다 좀 라인전 강점이 있으니까 잘 이제 버텨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초반에 약간 득점을 올려서 되게 시작을 기분 좋게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상대가 야심차게 가지고 나온 애니를 미니언이 등장하기도 전에 킬을 내시더라고요. BDD 선수 콜을 들어보니까 좀 주도적으로 콜을 하시던데 상대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일단 요즘 바텀라인 같은 경우에 1레벨 앞부시 잡는 싸움이 되게 치열해가지고 네. 그거 생각해서 그 리엔제 형이 와드 박았는데 상황이 잘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세트 이제 탈리아를 가지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1세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보면서 약간 아슬아슬한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장면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전령 쯤에서 일어난 한타 장면인데요. 이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때 일단 탑에서 싸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이때 헤르메스에다가 아마 초시계가 있었을 건데 네. 저희 팀이 아래로 확 이렇게 약간 들어오는 줄 알고 들어가는데 조금 위험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되게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좀 무조건 나는 그래도 스펠이 있으니까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돼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그 갑작스러운 선택이셨나요? 무조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고 1세트에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마지막에 아쉽게 펜타킬을 놓친 커즈 선수가 좀 기억에 남아요. 기인 선수 굉장히 울부짖으시더라고요. 펜타킬 제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2세트 때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POG도 조금 아쉽게 또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커즈 선수께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우찬이 다들 뭐 잘하는 거 알고 계시지만 POG 포인트는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커즈 선수 POG 인터뷰 하게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됐고 2세트에는 상대가 바루스 캐틀이라는 굉장히 라인전 강한 픽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리엔즈 선수의 전승 카드죠. 신지드가 등장을 드디어 했습니다. 기인 선수 여태까지 상대만 해보셨을 텐데 같이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이제 저는 탑라이너다 보니까 신지드에 대한 압박감을 뭐 딱히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할 때마다 뭐 시우 형이 계속 뭐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네. 그냥 뭐 대회 때도 오늘 약간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한 건데 뭐 오늘 그렇게 막 재미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마지막에 콜에 이제 좀 데뷔전 좀 아쉽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BDD 선수 같이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신지드? 일단 연습 과정에서 웬만하면 다 이기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믿고 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재미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리엔즈 선수 신지드를 볼 수 있는 날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DD 선수는요, 2세트에 3년 만에 이를리아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떤 선택 과정이 있었을까요? 일단 라이즈 상대로 푸시를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많지 않고 마침 AP 대 AP 정글 구도가 나와가지고 네.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를리아가 좀 좋다고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2세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뱀픽이 조금 이니시가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는 조합이어서 싸움을 걸기가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기인 선수의 잭스가 진짜 히어로처럼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3인스턴 계속 맞추셨잖아요.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같이. 네, 이때 상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때 바텀 라인에 밀고 숨어 있었어가지고 이제 상대가 이제 용쪽으로 나오면 되게 싸움각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팀원들이랑 콜하면서 좋게 싸움각이 열렸던 것 같아요. 포지션 잡을 때 어떤 설계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니시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상대 이제 뒤쪽에서
약간 노려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콜하면서 그렇게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뒤쪽에서 상대를 노리는 플레이였고 이게 굉장히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0 승리를 거두셨고요. 1라운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끝을 6승 3패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만족스러우신가요, BDD 선수? 사실 저희가 광동전 지고 이제 뭔가 확실히 팀폼이 끌어오른 느낌이라서 네.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2라운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인 선수는 1라운드 좀 돌아보면 어떠세요? 사실 1라운드에 되게 이길 만한 경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경기들을 다 진 게 되게 아쉽고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스프링에서 1라운드 좋은 성적 내서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이제 승리 플랜을 완전히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라운드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4연승을 거두게 되셨고 5연승을 향한 다음 상대는 농심 레드포스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BDD 선수 각오 부탁드릴게요. 네, 2라운드도 준비 잘해가지고 연승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인 선수도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도 이제 오늘보다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리고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